자, 13번 질문. 쉽지 않았던 질문이에요. 이게 왜 어려웠냐면, 잘 읽히다가 마지막 다섯 번째 줄을 남기고 나서 해석이 안 됐을 거예요. 뭐 공격 무기를 준다, 뭐 안 준다 그러면서 막 헷갈렸을 거야. 일단 1번 문제 봅시다. 저자의 결론은 무엇이냐? 지금 문제를 보니까 일치, 불일치 문제가 없어요. 그쵸? 그러면 2번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뭐 찾으면 돼요? 검지 하나 들고 저자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을 찾으면 되겠죠.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것들. 그쵸? 저자가 나잖아요. 그러니까 저자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얘기야. 또 어디 있어? 나를 미 이런 것들. 그러니까 검지 신법으로 나 저자를 찾아가면 되는 거야. 이것만 읽으면 되는 거죠. 그리고 다 읽을 필요 없이 2번 문제가 해결이 됐다면, 그렇죠? 자, 아무튼 읽으면서 얘기를 하고요. 자, 2번 문제 보세요. 자, 재진술 문제죠. 이 문제는 맞힐 수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다른 오답이 헷갈리기는 했어도 이게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. 일단 밑줄부터 보세요. 그 법칙이 뭔지 봅시다. 자, 뭐가 있어요? 낮에 동그라미 치고요. 비교급 이 아래 동그라미 치고 뱀의 동그라미 치고 부정 주어 뭐예요? 비교 댐이잖아. 최상급 표현이죠. Nothing is 비교급 형용사 댐 똑같은 거예요. 그죠? 형용사가 최고다. A가 가장 형용사하다. 예를 들어서 Nothing is 비교 형용사 된 A는 A가 가장 형용사하다. 아니면 해석 이렇게 하라 그랬죠. 모든 1 중에서 가장 이한 건 3이다.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, 그렇죠? Nothing is more beautiful than you 하면 뭐예요? 네가 가장 아름답다 라는 뜻이잖아요. 한번 더 가봅시다. Nothing is more beautiful than you. 이렇게 써도 되고요. As beautiful as 이렇게 써도 돼요.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. 너가 가장 아름답다 이렇게 해도 돼요. A가 가장 형용사다 이렇게 읽어도 되고, 그러니까 편한 대로 읽으면 돼. 자, 그러면 지금 최상급으로 쓰고 있어요. 그럼 최상급으로 쓰고 있는 걸 보기에서 찾으면 되죠. 그죠? 그러면 이게 패턴이 있기 때문에 정답 10번이에요. No, so, as. 우리가 as라고 할 때 앞에 부정어가 있으면 as 대신 so 써도 된다 이런 말 들어봤죠. 그 다 거짓말입니다. 부정어가 없어도 as에서 앞에 as는 다 so로 바꿨을 수 있어요. 요거 하나 꼭 기억을 하세요. 이거 모르면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풀 때 한 문제 틀려요. 요 so as 좀 기억을 해주고. 자, 뭐 보기를 보면 최상급 패턴이 10번밖에 없죠. 그리고 같은 내용인지 아닌지 그러면 확인해 봐야 되는데 밑줄 단어랑 거의 같이 쓰고 있잖아요. 그렇죠? 그러면 정답 C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. 10번 해석해 볼게요. 무고한 사람에 대한 처형이 가장 위대한 거예요. 이 세상의 사형 판결에. 이 미스캐리지가 유산이라는 뜻도 있고 실패라는 뜻도 있고, 그렇죠? 유산이라는 뜻이 있고 실패라는 뜻이 있죠. 실패.
그리고 뭐 잘못이라는 뜻도 있고, 그래서 미스캐리지 오브 주디스 저스티스 하면은 오심이라는 거야. 법률에서 오심입니다. 법률 용어로 오심. 그러니까 이 세상의 판결, 정의가 아니야. 저스티스는 판결의 다른 어떠한 오판도 위대할 순 없어요. 무고한 사람의 사형 집행보다. 그렇죠? 이게 익스커션이라는 게 처형이죠. 그렇죠? 처형. 그렇죠? 익스큐트가 실행하다라는 뜻도 있고요. 두 번째 처형하다라는 뜻이 있죠. 실행하다, 처형하다. 실행해. 예, 알겠습니다 하고 딱 처형하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나머지 이제 보기들에 대해서는 읽고 나서 보도록 하고요. 조금 더 할 것 같아요.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.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까요? 예. 힘들지? 오케이, 다음 시간에 합시다.